다음 보기 횟수를 소수로 나타낼 때 소수점 아래에 25번째 자리의 숫자를 확인하고 그것이 6인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모두 고르시면 하니까 선생님 보기 보니까 한 두 개 이렇게 눈치껏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기억부터 한번 볼게요. 기억은 우선은 이미 순환 소수로 표현되어 있어요. 0.126, 126. 자, 126이 한 세 개의 숫자가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면 25번째 자리니까 자, 이 세 개의 숫자가 몇 번 반복되는지를 보면 되는 거 아니야? 자, 25를 3으로 나눠보세요. 38에 24하고 나머지 1. 이 얘기는 126이 8번 반복되고 자, 첫 번째 온 숫자라는 뜻이에요. 아, 그러면 뭐야? 이건 6이 아니라 1이네. 안타깝습니다. 탈락! 탈락. 삐. 니은으로 넘어갈게요. 근데 여기서부터 분수예요. 분수예요. 얼핏 보기에는 지금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인 것 같아요. 니은, 디귿, 리을 다 싹 다. 그죠? 우리는 유한소수, 순환소수 구별할 수 있잖아. 분모를, 저기, 소인수 분해했을 때, 뭐, 알죠? 기하분수. 자, 나중에 가서 다시 얘기하고. 어쨌든 우리는 이제 순환소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기 때문에 이 분수들을 빨리 소수로 바꾸셔야 돼요. 어떻게 바꾸면 되냐면, 4 나누기 10일 하시면 돼요. 자, 그랬더니만 이제 여기 11, 4 이렇게 써요. 아니야. 4, 11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0점 갈 수 있죠. 3, 33. 자, 그러면 이거 뭐야. 7, 10. 그러면은 여기는 66. 66. 그러면 또 40. 36, 36, 36 계속 가죠. 36, 36, 36, 36. 36, 36, 36. 발음도 안 돼요. 36, 36, 36. 자. 얘는요, 0.36363 두 개가 반복됩니다. 자, 그럼 25번째, 똑같이 두 개의 수가 반복되니까 2로 나눠주시면 돼요. 그럼 12하고 나머지 1 돼요. 12번을 반복하고 첫 번째 있는 수라는 뜻입니다. 자, 이때 수는 3이야? 3? 어떡해. 자, 얘도 아니야. 그럼 무조건 얘 둘일 수밖에 없지 않니? 그럼 정답 5번이란 얘긴데, 그치? 두 개라면, 두 개라면. 근데 지금 기억과 니은이 아니라니까. 자, 그거 진짜 그런지 확인을 해봅시다. 자, 디귿 갈게요, 디귿. 자, 그럼 이것도 5 나누기 12 해주셔야 돼요, 5 나누기 12. 자, 이거 5 나누기 12 할 수 있죠. 선생님, 나눗셈 안 할게요. 왜냐면 시간이 없으니까 나눗셈 직접 해보시고요. 이게 얼마가 나오냐면 0.416666666 이렇게 반복돼요. 그죠? 자, 이건 너무 쉽습니다. 6이 계속 반복되니까 소수 셋째 자리부터 시작해서 무한히 다 계속 6이 됩니다. 맞네요, 확실하게. 25번째 자리도 6이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리을. 이거는 13 나누기 20을 하시면 되겠죠? 이거 해보세요. 이거 얼마 나오냐면, 0.619047 나와요. 자, 순환마디가 6자리입니다. 6개의 숫자들이 이렇게 빙글빙글 돕니다. 자, 그럼 25를 뭘로 나누면 돼요? 6으로 나누면 돼요. 64, 24. 하고도 나머지 1 남는다는 얘기는 네 바퀴 돌고 첫 번째 운수. 자, 야도 6이네. 자, 그래서 25번째 자리의 숫자가 6인 것은 디귿과 리을 확실하게 맞습니다.